안녕하세요, 캐드디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보시는 바론비엔토를 가지고 좀 재미난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는 저기 재팬컵 그 한정판이었죠? 검정색 사출색의 바론비엔토를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이 일반판 키트를 가져왔어요. 사실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판이 집에 남아 돌고 있어서 이걸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파츠는 메탈릭 실버로 간단하게 칠해주고요. 자, 먼저 차의 지붕 부분을 오늘은 무광 블랙으로 칠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먼저 칠해줄게요. 건조가 끝난 이 지붕 부분을 먼저 여기 마스킹을 해줄게요. 자, 요런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다 덮어서 지붕 부분만 이렇게 무광 블랙을 남겨두고 마스킹을 했어요. 네, 다음은 여기 베이스 화이트로 나머지 몸통 부분을 전부 밑색을 깔아줄게요. 자, 아까 지붕을 마스킹했던 부분을 일단 먼저 벗겨서 번졌는지 안 번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다시 검정 부분과 흰 부분을 이런 모양으로 다시 마스킹을 해줄게요. 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파란색으로 하늘 느낌을 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랄 블루로 이제 하늘색을 칠해주고요. 다음은 클리어 블루를 이용해서 코랄 블루의 아래쪽 부분만 이렇게 어느 정도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으로 칠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늘색만 있으면 좀 이따가 제가 여기다가 구름을 표현해야 되는데 너무 밋밋할 것 같아서 하늘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약간 미묘하게 차이를 내보려고 클리어 블루로 음영을 만들어 봤어요. 자, 마시다가 남은 이 일회용 컵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여기 밑둥만 좀 컵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따가 그 베이스 화이트를 짜내서 스펀지를 이용해서 여기서 물감을 찍을 거예요. 네, 이렇게 그 도료 받을 그릇을 만들었고요. 스펀지는 그냥 다이소에서 그 청소용 그 블럭 스펀지인데 그냥 제일 싼 거 아무거나 가져왔어요. 네, 여기 지금 모서리만 살짝 잘라줘 가지고 도료를 묻힐 부분을 이렇게 밋밋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아까 그 일회용 컵으로 만든 요 밑둥에다가 베이스 화이트를 짜내고, 자, 스펀지로 이제 찍어서 여기에 구름을 찍어서 만들어 볼게요. 이 작업은 원래 저기 미술학원을 다닐 때, 아주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미술학원 다닐 때
그때 배웠던 기술이기도 하고 원래는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엄청 좋아했던 방송이 있는데 밤로스 아저씨의 그 그림을 따라 그리는 방송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그 오래된 자료를 찾아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추억의 방송을 지금도 찾아서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그 밤로스라는 아저씨가 그 유화를 그리는데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하얀 종이에서 멋진 풍경화를 만드시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숲속 같은 거를 그리실 때 그냥 붓에다가 물감을 찍어갖고 지금 제가 스펀지 누르듯이 하얀 종이에다가 툭툭툭툭 찍어서 멋진 풍경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해보고는 있는데 저도 오늘 사실 이걸 처음 해보는 거라 굉장히 원하는 대로 쉽게 되지는 않네요. 그래도 뭐 망치더라도 그냥 굴릴 작정하고 만들다 보면은 그냥 뭐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1차로 구름 무늬까지 만들고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 보겠습니다. 지금 무늬는 뭐 모르겠어요. 이거 뭐 마음에 든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렇다고 그냥 밋밋한 것보다는 하늘 느낌이 어설프게나마 좀 나온 것 같아서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미니카 꾸미시는 건 뭐 각자의 취향과 그냥 자기만의 재미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건 뭐 어디 가서 제가 돈 받고 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정도로 어설프게 좀 독특한 작업을 해봤어요. 지금 구름이 살짝 약하게 찍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일단 번진 부분 크게 없이 잘 마무리 되었고요. 여기 구름이 좀 약한 것 같으니까 보충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베이스 화이트를 짜서 아까 약한 부분에 흰 구름을 조금 더 찍어서 선명하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유광 마감이 아니라 무광 마감을 해보려고 해요. 진짜 그 밤로스 아저씨의 한 폭의 유화를 보듯이 저도 이 무광 마감을 해서 유화처럼 마무리해서 보여드릴게요.